저기 얼마 전에 세창이 그랬잖아. 이성을 착하게 만든 여자들의 행동 베스트 5에 이거 5개를 정소민이 다 한다고. 너 봤지? 어땠어? 소민이가 진심 저한테 저거 1인 동의 다 한 거야. 다 한 거야. 매우 웃고 자꾸 사소한 거 맞아 맞아. 소민이 챙겨주고 이러니 내가 작각을 다 들었어 소민이한테. 맞아 이거. 야 내가 언제 그걸 다 했어 너한테. 나 진짜 찔러봐. 나 찾아봐. 다 했어. 내가 언제 그랬어 너한테. 이거 다 했어요. 런닝맨도 다 찍혔어요. 소민아 네가 그랬대잖아. 아니 오빠 저는 그냥 이렇게 세찬이 보고 이렇게 웃는 건데 세찬이 시선에선 제가 아마 이런 걸로 보이나 봐요. 저 제보 그렇게 밝게 웃은 적이 없어요. 미치겠다. 근데 되게 혼자 뭔가 필터를 끼고 막 생각을 하나 봐. 야 자신 있어? 오. 런닝맨 부른 애칭은? 쪽. 양이죠? 전등 성대모사하고 있어. 그 얘기 했었어 세찬이한테 너 같은 남자 없니 이 얘기. 너 같은 남자 없어. 너 같은 남자 없어. 나 소개시켜줘. 그런 있으면. 한 적이 있긴 있는데 너한테만 한 거 아니야. 오빠들한테도 다 했잖아요. 아 그러니까 있잖아.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든 행동이고. 그다음 밤에 전화해서 너 자 이렇게 한 적 있어. 한 적 있어 없어. 했어. 고마. 있는데 없다. 아 이상한 짓 다 했네 네가. 아니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로. 아 그래도 그래도 착각할 수 있는 거지. 당연히 착각할 수 있지.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됐지 뭐. 너무 싫어. 돌아와도 됐어. 저것도 싫다. 너무 싫다. 저 형도 신난다. 알지? 잘 되는 것도 제가 들어오면 다 깨진다. 잘 되는 거 무조건이야 무조건. 무조건. 지효가 연락 많이 했다며. 지효 언니가 연락 진짜 문자, 전화, 통화 다 합산하면 오히려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이제 한 달 휴식을 한다고 기사가 엄청 나갔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언니가 소민아 왜 안 와? 언제 와? 그래서 잠깐만. 언니가 정말 인터넷을 안 하는구나. 야야 지효 이해해라. 지효 내가 6일 전인가 전화했는데 아직도 콜백이 안 와. 아직도. 아직도 콜백이 안 왔어. 야, 녹화장에서 봤는데도 아직도 콜백이 안 왔어. 이해해. 지효랑 연락하다 보면은 놀랄 때가 있어요. 근데 아플 때는 지효 형 진짜 잘 챙겨줘요. 맞아. 그래, 다리 그래. 다쳤을 때도 이렇게 샤워할 때 끼는 거 뭐 이런 거. 싸서 보내주고. 샤워해 준 줄 알고. 나를 샤워해 줄 알고. 샤워할 때 끼는 거. 다리 끼는 거. 샤워할 때 껴준다는데 뭐 아니. 끼는 거 이렇게.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. 뒤로 돌아 뒤로 돌아. 아니 샤워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. 지효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아프세요.